사회구민주혁명은 헌법 적용에 명시되어 있을 만큼 우리나라 민주화의 초석을 다진 혁명의 날입니다. 그 당시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적시 항쟁으로 이어졌고 오늘날에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우리 국민 속에 살아있습니다. 정당은 현안을 통해 4.19부터 촛불까지 1년의 인력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국가가 위대한 국민들의 힘을 믿고 오롯이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정치권은 4.19 정신을 계승하고 혁명을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만한 권위주의 정권의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으로 못받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개헌 논의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할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개헌이라는 큰 역사적 흐름 속에서 민심을 온전히 받아 안을 수 있는 정치적으로서의 굳건히 자리를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4.19부터 촛불까지 이어진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우리 당 심상정위원회에 폭로한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삼성경제연구소를 동원해 노조와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삼성의 싱크탱크로서 그룹 미래 전략 시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결국 노조 파괴의 컨트롤 파워가 삼성 미래 전략 시대임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무자비한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은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2014년 당시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문건 작성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삼성의 서면 차별 해명을 받아들여 해당 문건이 삼성의 문건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애시당초 공정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 노조와의 문건에 이미 마스터플랜 문건에 이르기까지 삼성의 위선적이고 치졸한 갑질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조 경영 지침을 폐기했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운영 문화를 반성하는 움직임이 아니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삼성의 지난 잘못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삼성의 노조 파괴 행위에 대한 수사가 그룹 윗선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삼성전자 서비스를 넘어 삼성의 전 계열사까지 노조 탄압 중단의 지침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삼성의 노조 탄압이 청산되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항상